머리 뭐가 굵고 숱이 많고 억세고 예 지금 그나마 머리가 그러니까 보통 2, 3주 되면은 이래져요. 처음 일주일은 이런데 이래져요. 일단은 여러분 제가 커팅할 건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장은 3분의 1에서 반 정도 그 사이로 칠 거고요. 머리를 컷하고 나면 많이 뜰 거예요. 뜨는 머리를 뿌리 교정을 시켜서 뜨지 않도록 잡아줄 거고 뒤쪽에 있는 머리는 이거를 상고로 쳐가지고 좀 높게 올리겠습니다. 용준? 와 일단 그럼 평소에는 9mm 하신다? 네 오케이. 근데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딱 뚫어 그런 주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가면은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 하기 힘들다. 힘든 머리 잡지. 8mm 해도 약간 좀 그렇긴 한데 8mm 이하로 하게 되면 뚜껑 진 느낌이 좀 강해질 것 같아요. 뚜껑 진 느낌이 많이 나지 않으며 디자인은 머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며 전체적인 밸런스는 많이 부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옆라인 좀 따고 천천히 커서 좀 진행할게요. 이게 미리수 정하는 것도 굉장히 그 재량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12mm 해드렸는데 느낌 다르잖아요 확실히. 잘생기셔가지고 다 잘 어울리시네. 아, 너무 신기해요. 채팅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하다. 자 일단 옆에 끝났고 뒤에는 상고로 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뜨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와 미쳤다. 숙여가지고 진짜 역대급이죠. 어떤 게요? 제가 이런 머리 없었잖아요. 항상 아, 그죠. 다니는 미용실마다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꼭 하시거든요. 이 사람 어떡하면 좋아. 뒤에가 너무 지저분하게 났어. 아 이거 안 보이는 거랑 캠에서는 머리가 여기까지 나 있는데 지금. 아 털도 막 머리만 이거 봐.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뜨는 거는 펌을 할 거예요. 숙여가지고 일단 여러분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질감질감하지 않았는데 뒷모습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뒷머리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헬멧처럼 이렇게 완전 튀어나왔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상고식으로 쳐가지고 깔끔하게 통수를 쳐서 아래쪽에 대한 기장을 짧게 쳐서 뒤쪽에 대한 기장을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여기는 정리 안 했고 여기만 지금 최대한 살렸어요. 일단 옆머리 와 지금 안에 있는 머리 많이 뜨죠? 이거는 제가 다운펌으로 다 죽일 겁니다. 뿌리 교정을 해가지고 자 투블럭 상고입니다. 뒤쪽은 상고식이고 옆쪽은 투블럭 상태인 커트를 뜻합니다. 머리를 포만해 드릴까요? 리젝트로 해드릴까요? 저는 뭐가 좋을까 여러분? 둘 다 보실래요 일단? 실력 진짜 인정. 여기서 올리면은 어 잘생겼다 진짜. 리을 인백장. 와 기가 막힌다 진짜. 기본적인 리젠트 스타일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리젠트로 올라가는 거고 이걸 이제 포마드를 해갖고 가르마를 주게 되어버리면은 오 포마드 아시죠? 제가 볼 때 포마드가 답일 것 같은데 리젠트 아예 저거 가능한 거죠? 포마드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리젠트도 괜찮고 포마드도 괜찮아요. 하나만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잘 어울려요. 둘 다 잘 어울려요. 솔직히 머리가 얼굴빨이 돼가지고 대박 대박 손 닦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 네